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서 의료와 교육, 소셜서비스 부문에 지원금 9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의료와 교육, 소셜서비스 부문에 지원금 9억 5천 달러를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삭감이 이뤄졌다며 또다시 지원금이 삭감된다면 저소득층은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기자입니다. 커뮤니티 보건소 연합과 LA 교사 연합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LA 시청 앞에서 교육과 의료 부문 등에 대해 연간 9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삭감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상대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주의회가 이미 지난달 2009 회계연도 예산안 채택 당시 교육, 의료, 사회보장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15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만약 또다시 추가 삭감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리처드 아라콘 시의원은 주의회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지출 대상을 오는 4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 재무부와 금융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hat is more important, fixing a road or saving a life? What is more important, giving comfort and health care to senior citizens and the poor, or making it easier for somebody to drive to work? 녹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한인 메디컬 수혜자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만약 주 정부가 예정대로 메디컬 안과와 치과 혜택 등을 삭제한다면 자신을 비롯한 300만 명의 수혜자들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러면 그 자기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길거리에 나가서 뭐 차에 치든지 죽든지 뭐 덴탈 클리닉 이런 것까지도 스탑 되니까 이제 먹지도 말라는 얘기인데 현재 주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원금 삭감 분야는 메디컬 치과 안과 분야뿐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매달 20달러씩 줄이고 캣워크스 지원금을 4% 축소하며 특히 UC와 캘스테이트 대학에 대한 교육비를 추가로 1억 달러 감소하는 것 등입니다. 치과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 귀가 아프셔서 가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눈이 아프셔서 그래서 병원에 안과에 가시는 것도 그것도 안 되시고 신경정신과 치료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시민단체들은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원금 대부분을 직업창출과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지출 방안이 확정되지 않도록 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TVK 뉴스 김철환입니다.